오늘은 사과 토스트예요. 사과가 달고 맛있는 사과를 얄팍얄팍 썰어서 버터에다 군 토스트 위에다 얹어서 이렇게 굽는 중이에요. 토스트를 버터에 노릇노릇 구운 다음에 위쪽 한 면은 버터하고 노란 설탕을 밑에 깔았어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과를 얄팍하게 썰어서 얹어서 이 사과가 예, 설탕에 구워지면은 버터하고 같이 구워지면 엄청 향기도 좋고 맛도 있고 특별한 맛이 나와요. 일반 뭐 사과잼 바른 것보다 훨씬 더 신선한 맛이 나죠. 그래서 그 우유나 커피에다가 먹어도 좋고 아주 간식으로도 좋고 일반 식사 한 끼로도 여기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랑 곁들여서 먹으면 단백질까지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죠. 그냥 일반 토스트보다 사과를 이렇게 버터에 구운 거 위에다가 약간 노란 사탕수수 설탕을 좀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얹으면 더 맛이 기가 막혀요. 오늘은 이제 치즈가 이제 너무 치즈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오늘은 치즈는 이제 그만두고 그냥 설탕을 살짝 해서 노리끼리하게 구울 거예요.